할렐루야. 영어가 잘 모르니까 목사 사모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성목사 목사님 사모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astor's wife. 맞아요. 없더라고. 영어 사전 안만 찾으라고 목사의 그 부인 그 영어로 Pastor's wife.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냥 와이프일 뿐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장로 같은 경우는 권찰, 뭐 부역장 그런 직분이 많이 있는데 사모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모라는 직분이 없어요. 사모는 직분이 아니고 사장 부인도 사모라고 그러고 무슨 사장 부인이 사모, 저 직분 아니죠 사모. 한국에는 물건사라고 하면 사모님 이거 입어보세요. 저거 입어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목사 부인들이 많은가 세상에.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사모님이라고 해요. 남자들한테는 다 사장이라고 하니까 사장 부인도 사모님. 그냥 목, 저 선생님 부인도 사모님. 그죠? 그 다음에 캬바레 가면 뭐라는 자리에 제조들이 사모님. 쌍시에서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나 이걸 이제 부탁을 받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RCA 한인교회협회가 지금 지독하고 악랄하다며 부흥강사 데려다가 부흥시켜 먹었으면 좋겠지. 세상에 마지막까지 사모세미나까지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하려면 해야죠. 어떻게 했어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몇 가지 묵상하라고. 제가 이 세미나를 목사 세미나도 좀 하고 부흥사 세미나는 굉장히 많이 했고 사모 세미나도 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목사나 목사의 부인 성목사한테 배워요. 패스터스 와이프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해봤어요. 사모님만 오는 거냐? 그 회장님한테 물었대. 아니요.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갈비뼈다귀만 와가지만 되겠구나. 몸뚱이가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제를 이거 제가 붙이나요. 목사와 사모의 역할이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성경 찬송으로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문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면 목사들이 이걸 답을 말해줘야 돼요. 목사란 말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0절에 보면 여기 지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다양한 칭호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다양한 칭호. 목사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고도 했고 또 선지자라고도 했고 복음전하는 자라고도 했고 비로소 목사, 먹이는 사람, 양을 먹이는 스승이라고 해서 목사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당시에 약간의 이 초대교회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 지역마다 교회에 그 가서 유급으로, 무급이 아니고 어떤 페이를 맡고 그 다음에 말씀을 티칭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했는데 그 본질은 이 사람들이 다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빠진 게 영어로 비숍, 비숍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의 그 한국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나왔어요. 성도들 그걸 물어봐요. 아이고 그 성경에도
배구 감독, 축구 감독이 나오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비숍 그 감독도 그 목사를 말하는데 그 한 지역 뭐 교구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좀 영향력 있는 그 책임자 목회를 한 패스터를 그 비숍 감독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사의 자격을 일반적으로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쭉 나와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저 에베소 4장 먼저 목사님 내서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아까 보면 거기 나왔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으니 왜 목사를 세웠냐 여기 보면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 영어 바이블이 여기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부터 그 다음에 NSV 뭐 그 다음에 NLT인데 한국에서 요새 이제 이거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에 그 어플을 받아서 영어 성경하면 현대어보다 이 NLT 바이블을 많이 봐요. 그 NLT에 보면 목사의 그 아까 목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게 나오는데 Build u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Build u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의 몸은 건물을 말하냐? 아니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구원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그 모임체,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그걸 이제 예수의 몸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들이 한 일을 뭐냐? 아, 그 사람이 그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저는 때로 오늘 낮에 목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좀 해봤지만 그 식사하고 얘기했지만 자꾸 그 사이즈 또 하나는 이제 성과 위주 얼마 몇 명이 되니까 저부터 그래요. 부흥해달라 그러면 전에는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몇 명 모이냐고. 그럼 이제 왜 그러냐 많이 모이면 이제 좀 대우가 좋을 거니까 오케이 하고 몇 명 안 모인다 그러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라고. 왜냐면 몇 명 모이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가 거기 담임 목사를 목회하러 부임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몇 명 모이라고 왜 물어봐요. 만약에 그런 걸 물어보는 강사할 때 그러면 강사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그 목사의 일은 그 그리스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그 흐름을 쭉 내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국교회가요, 교회사, 한국교회사를 제가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서 정립을 한 거예요. 1950년대 전쟁한 그해예요, 50년대. 그해 전쟁하고 폐허가 되고, 많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못 먹는 가운데에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그, 시장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75%가 내려왔는데 20만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피난 아주 뭐죠? 8.15 해방이 일어나고 45년대 그리고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공산 체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박해를 하면서부터 시작됐을 때에 남한에는 기독교인이 10만 명. 북한에는 30만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학교는 공이 평양신학이라는 거 하나밖에는 거의 전국의 장로교 신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전라도나 경상도 나서도 목사가 되려면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평양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멜 마펫 박사 영어로는 세멜 마펫이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마포삼열 그 마포삼열 박사가 1901년 자기의 사랑방에서 세미나리를 시작해요. 이분은 메코믹 신학을 나오고 메코믹에서 당시에 PhD를 받은 분입니다. 대단한 실력가요.
그 세뮤얼 바펫이 1901년 평양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성장이 되고 한국이 복음화되려면 외국인이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 민족은 자기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거 맞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뭐 파리 어디죠? 우리 한 목사님 아까 과테말라 그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데 많이 선교사들이 갔는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사실 선교 안 됩니다. 왜냐면 얻어먹을 때는 선교가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학교 대립을 다 배운 적이 네비우스라는 말은 자립, 자족 이걸 얘기해요. 자립. 한국 교회는 미국 사람한테 먼저 받아서 할 생각 하지 말고 너희 민족은 너희가 가리켜서 목회를 하라. 적중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펫이 자기 안방에서 다섯 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초대의 대풍사.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도 그때 다섯 첫 제1회 평양 신학 1회 졸업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봉사 길선주. 저 깡패에다가 저 제주도를 가서 첫 선교한 이기프. 한석진. 뭐 이런 분들. 서진경. 이런 분들 성경을 번역한 서진경이. 이런 거 분들을 다섯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또 2회 3회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나 평양신앙에서 나온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나왔죠. 순교자음은 부흥사음은 길선주요. 김익두요. 그 다음에 순교자음은 주기철이요.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랑의 원자탄하면 여수의학원의 손영원 목사요. 이것이 남한에 와서 합동과 통합으로 갈아졌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자기 민족은 자기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자꾸 돈 벌어서 교회 줘주고 뭐 막 했으면 오늘 한국교회는 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네비우스 선교정책 자립, 자급, 자족. 자립, 자급, 자족. 따라해 주세요. 삼자입니다. 자립, 자급, 자족. 그래서 딱 안수를 딱 준 다음에 이 평양신학을 나온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회 집사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땅 팔아서 가져오고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걸 가지고 그 북한의 교회식을 걸어보세요. 평양의 그 장대현으로 산재현 성원박교 원산 신주 정주 그리고 선천 철산 한우 원산 이쪽 남쪽으로 와서 평양 남포 안주 나 이거 외우려고 머리 빠진 줄 알았어. 내가 빠졌잖아. 내 나이가 다 70이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 그게 그 당시 그 교회가 이 남쪽에 있는 영락교회 건물 이상 크게 큰 그런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목사들이 한 게 많이 나오는 일은 문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문을 연다고 하니까 북한에 있는 돼지 왕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돼지 왕자는 내가 돼지 새끼를 했다고 입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새끼가 왕자 되면 많이 좋아진 거죠. 요새는 돼지 새끼라면 돼지 왕자. 그러면은 문 대통령이 문을 열면 이제 남쪽에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문 열리면 가려고 이 문만을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 신이주 어머니 신이주 아버지는 정주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한경재 목사님의 수제자로 그 신이주 지역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가 여정사가 됐으니까 그 영향이 저한테 있죠. 한경재 목사가 제자 중에 대단히 여자 제자가 나온 게 누군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인 최자신 장모님이 신이주 지휘교에서 성경 공부를 한경재 목사님이 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나 우리 엄마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랬을까? 야 나는 최자신 목사가 공부를 했지만 너를 낳았잖냐. 그러니까 너를 네가 가서 좀 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나는 그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디 외국 가면 물론 지원을 했지만
그 데비우스 선교 정책을 거기 가서 해라. 근데 얘네들 그 가서 한거 보면 이 외국인들 그 보면 한국에서 뭐 빵 줘야 모이고 옷 줘야 모이고 이 빌빌 같은데 뭘 학교 줘야 모이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가 힘들죠. 데비우스 선교 정책 자리 뭐가 되겠지만 뭐죠? 자금 찾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라는 게 저의 그 선교 하나의 그 정책입니다.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길선주 같은 목사도 그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목회할 때에 부흥이 되고 그리고 항상 이 헌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끊임없는 헌신이라는 그 물을 빨아먹고 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 냉절 이게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뉴타이어 사람이고 목회는 저는 할지 몰라요. 부흥회만 40년이었고 담임 목사 37년을 했는데 성도들의 사정을 봐서 뭐 어렵고 이민사회 와서 있는데 너무 헌금 짜내지 말고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자꾸 헌신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목사인 내가 잘 먹고 잘 싸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것 같고 담대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내가 그 척하고 내가 쓸 것 같으면 그 안돼 저 싹 목사지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란 말이야. 집사님 하세요. 시인조 좀 권사님 좀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교인들 말해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도 약간 돈 걷어가려고 그런 것 같다. 젊었을 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 말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시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교회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다 잘 들어보세요. 1950년에 전쟁을 일어나고 북한에서 30만 교인이 남한에 10만인데 20만이 내려왔어요. 그럼 30만이 됐잖아요. 그 제일 선봉장이 한경진 목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와서 부산에 갔습니다. 국제시장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국제시장에 있는 데 가면 거기 피난민이 다니던 한경진 목사님이든 배단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영남교회입니다. 지금은 영남교회. 그런데 이분은 사랑의 종입니다. 이분이 서울로 와가지고 수복대회 서울로 와가지고 배단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구 저동에 거기에 영남교회라고 세웠어요. 영락 없이 부흥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50년대 교회가 그 막 부흥할 때 주제가 뭐냐면 캐치프레가 신비주의입니다. 이 주제가 신비주의예요. 50년대는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했어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나훈봉이.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이 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훈봉 한경도, 그렇죠? 박태선이 평안도, 문선명이도 평안도 정주 사람이에요. 이 3인방 이북에서 내려온 이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이바지한 건 사실인데 신비주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뭐 맨날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환상 봤다고 그러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회하는 가운데 제일 다루기 힘든 교회 바로 그 교회예요. 집사람과 사람의 음성 들었 봤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커버하고 그걸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렇게 요 나는 10년 전에 다 보고 들었다. 나는 10년 전에는 더 보고 다 들었다. 내 앞에서 목사님. 이런 권사도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시는데 목사님 영적으로 약해졌대요. 기도원 가서 능력 받고 있어요. 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는데 그 돈 가지고 저 바닷가 가서 놀다 오세요. 여기 저 평수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 안 가면 또 능력 없다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시골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런 거예요. 갔다 와서는 목소리를 좀 집사님 잘 갔다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한번 해봐 시작 재밌게 나는 우리 그림 찾게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시작 그것도 잘해야 돼요. 송목사님처럼 노래방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가 50년대를 부
구의 판도를 이름해서 60년까지 오다가 60년대 군사혁명이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잘 살아보세 하고 막 할 때 그 민주당 정권이 윤보선 장면 정권이 무너지면서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을 때 새마을운동할 때는 막 그냥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6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산화가 있으니 경상남도 울주군 출신으로 이마가 훤하신 분이 나타났으니 페스토 용기조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축복을 그냥 막 집을 튀어가면서 그냥 축복 축복 샴박자에 축복해서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한국 대륙주의 50년대는 신주의 그 다음에 60년 70년대는 다같이 기복주의 시작 기복주의 기복주의니까 복을 받았는데 잘 들어봐요. 기복주의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으니까 병이 왔네. 저는 용을 많이 한 사람이요. 부녀만 뭐 복무하니 한다. 신학교 가서 이거 제가 강의를 좀 목회시라고 하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70년대 80년대 병이 많이 생겼네. 그러니까 병이 나야 된다고 나타난 사람이가 귀신 쫓는 김기동 베레아 베레아가 나타난 거로 베레버렸다고 베레아 전라도선 버린 걸 베레버렸다고 그래서 80년대는 다 같이 치유 그래서 치유하면 교인들이 막 모였어요. 이 여러분이 흐름을 좀 알아야 이 목회 앞으로 또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대세입니다. 80년대 그러면 김기동 그 귀신 쫓는 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자빠뜨리고 쓰러뜨 그렇게 80년대 귀신 쫓는 걸 하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뭘로 바뀌냐. 이제는 교회가 많이 커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한 목사님 지금 하는 것이 맞기만 조금 이제 여기는 좀 한국교회보다 한 박자를 두세요. 한국교회에서 아 그러면 한 6-7년이다 여기서 아 그럽니다. 그거 아세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 무슨 세일 그러면 여기서 한 6-7년 있다 세일 그럽니다. 거의 그거 맞아요. 한인 목회가 그랬대요. 한인 목회는 미국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따라갔잖아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90년대에는 선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 너도 나도 선교. 거의 선교. 돈 있으면 선교한 거예요. 평신도도 저희 교회도 집사가 인도 갔습니다. 잘합니다. 평신도 집사. 한국에 지금 김용희 선교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페스토가 아닌 목사가 아닌데 집사고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망난이었었는데 그 김용희라고 여러분 아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 그 사람이 목사보다 훨씬 많이 보인다. 우리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돼요. 강단을 막 뺏겨요. 남진이한테 뺏기고 김용희한테 뺏기고 연예인한테 뺏기고 난 슬프다 봐요.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강단을 뺏기는지 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얼마나 메시지가 보이냐? 얼마나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보다 제가 듣기에는 훨씬 낫습니다. 진짜 표현하자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고 나하고 비교해 보시고 내가 꽥소리가 난다고 김용의 인터넷으로 바로 가요. 한국에서는 몇 천여 몇 명입니다. 장경동이 갔어요. 시대 갔어요. 김문일이 끝났어요. 장경동 김문희 지금 김용희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용희가 있다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단식이 많이 가세요. 합동총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뭐 좀 뭐 했다면 이게 꼭 이게 신학자들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일단 신학자들의 들어가 김용희가 대단합니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비판도 하고 얼핏 들어서 잘 몰라요. 여러 번 들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선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선교를 하면서 많이 갖다 퍼다 날랐죠. 나는 합동중 출신의 종신 출신의 합동중 목사인데 우리끼리니까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논하지 마세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만 종신 졸업한 목사가 350명이 가서 있어요. 놀랬어요. 몇 명? 놀래라니까? 그건 놀래는 거 아니야. 숨 쉬는 거지. 선교사냐? 선교사가 아니야.
한국에 가려면 외국만 가면 다 선교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지금 다 선교사인 줄 알아요. 350인 구라니까 그만이 나였어. 거기는 싸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골프 잡고 골프 치러 가고 한국에서 선교인 보내면 에어컨 차고 다니고 휠리에 나가고 거기 보고 나가서 세미나를 했어. 내가 안 간다고 했어. 그런 목사 세미나는 나 안 간다. 다음에 돈 있으면 내가 미미나 가겠다고 했어. 가슴 쉬었다고. 슬픈 얘기예요. 한국에 순진한 교인들은 거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이런 자리. 그거 참 슬픈 얘기잖아요. 어쩌라고 350명이 그래 목회도 안 하고 거기다 선교사가 번들어 번들어 개념이 지금은 한국은 뒤바뀌게 돼요. 외국만 가면 선교사라 그래. 진짜 이거 가짜가 많아요. 한재영 목사님 진짜인데 말이에요. 조금 아까 영상 봐. 한 목사님 영감 있으세요. 왜냐? 신목사가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딱 보여주세요. 나는 가짜가 아니다. 아, 저쪽으로. 역사 선지자 아니다. 나 밥 먹으면서 봤잖아요. 밥이 콧구멍으로 왔는데 성경이 막 2달러로 찍는다고 하니까 한국 가서 먹만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현장에 저기 가시는 선교사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유행이 돼서.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내가 웃기는 얘기 해줄게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돈 안 됩니다. 놀러 가면서. 근데 목사님이 선교 간다 그러면 또 줘요. 여러분 어디 갈 때는 꼭 선교 간다고 하세요. 성지순례 간다지 마세요. 사모님하고 선교하러 갔다 온다고 하세요. 어디 가냐고 하면 아프리카 간다고 그랬고요. 아프리카 어디냐 그냥 그런 데가 있다고. 아프리카 뜨겁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교 간다고 줘요. 제가 이제 일본의 오사카 신학대학에 석자 교수가 돼가지고 오사카 신학대학에 그 강의하러 붕에 많이 가고 강의 가는데 요새 제가 신학 강의 좀 신학을 좀 가다가 거의 다 잡아놨습니다. 교회사,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걸 이제 그 조직신학 같으면 거의 다 제가 잘하고 거의 다 이 붕사를 시켜놓고 저도 거의 다 조직신학 이 시스템화가 뛰어나지고 거의 다 제가 이 돈 받았어요. 볼거프고 그게 이제 거의 그 올소독시한데 그 볼거프고 거의 다 제가 이제 마사하다시피 했어요. 그 머리 앉은 걸로 그게 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 같은 거. 교회사 같은 목사님들이 신학 맞춰서 계속 공부하세요. 이 교회사, 과거의 교회사가 교리 논쟁이거든요. 교리 논쟁을 이렇게 보면 325년 니케아 공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 전통교들 받아가지고 계속 이단 논쟁, 삼위일체 양성교리, 그 다음에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교회가 다가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 공룡 같은 거대한 공룡 같은 교회들도 향후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것도 거의 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 거대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반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삼성이 대기업이 되고 현대가 대기업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업인의 양심과 그 룰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는 데는 많은 반칙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교회를 뺏어와야 되고 사실 안 그래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해야 되고 나는 전에 조영희 목사님 그 말 한 데 대해서 그때는 나도 참 그게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40만 명 될 때 70만 명 되기까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르쳐줄 거 무조건 열어주십시오. 아니 이건 북한에서 나온 말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단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얘기고 구원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 수단 방법이라는 말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수단 방법 여러분 절대로 수단 방법 부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고 믿으면 수단 방법 못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카운트하고 계산하려는 거지 않아요. 그걸 염려가 없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정하게 내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삼성이 그렇게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칙을 했고 탈세를 했고 그러면서 그
삼성에서 많은 돈을 빨아들일 동안에 영세장인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큰 기업이 삼성이 되어서 삼성이 웃을 때 그 많은 소상공인들은 울어야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의 마케팅 시장 구조 원리와 교회가 마케팅 사회 시장 원리 구조와 똑같이 가서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무슨 얘기냐?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별의 게 없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자른 사람도 없고 한 목사한테 여쭤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별의 게 진짜 없지. 그러니까 과테말라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되면 당대해져요.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해서 배부르고 커질 때 소상공인들이 울어야 되지.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그 주변에 많은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울었겠는가를 생각해봐라. 성경에는 말하기를 억울한 거는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원하는 말이 오리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작은 교회를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요. 저는 남의 교회 뺏어올 줄도 몰랐고 뺏어오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런 말, 양심을 좀 우리 교인들은 병신들인가 말하는데 우리 저 전도사는 병신이야 저거 밥만 처먹고 돈만 받아갖고 남의 교회 전사는 자꾸 뺏었는데 그래서 대교회 목사들은 남의 교인 찾기에서는 전도사 연봉을 억대 연봉을 주면 된다. 사실 억대 연봉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기를 말하면 10만 불 줘도 안 아깝다고 그렇게 잘 뺏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나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후배 목사한테 큰 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계산할 때 어떤 것을 계산할까. 그래서 마태 7장 2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는 성과도 얘기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손자 노릇을하고 능력을 행하고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이면 대형교회를 했고 그거 아니에요. 마태 7장 22절 그러잖아요. 23절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는 내가 불법을 했으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대는 이제 선교에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 같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이거 나왔어요. 내가 이거 만든 얘기예요. 제가 요새 그 부흥회를 가면 꼭 그 주제를 그게 줘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교회는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몸이 60kg 나가는데 120kg 됐으면 그게 부흥이냐 말이에요. 부흥이 아니고 비만이죠.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비만 병에 걸려서 살 빼느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명성교회가 살 빼느라고 난리고 지금 중병에 걸려서 사랑교회가 지금 비만 병에 걸려서 싸우면 비만 걸리면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여의도도 지금 시한박질 나서 지금 죽을 척입니다. 죽을 척. 그러니까 큰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 보세요. 나 큰 사람 안 보았나. 이번에 어제 송 목사를 찾으니까 내가 제일 작거든. 저 송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이 그 얘기만 자기도 못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 아까 얘기했잖아. Build up 그 다음에 뭐라 해요? Body. 예수님의 몸. His body. Body of Christ. 바로 그거. 그러니까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비만으로 만들지 말고 비만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남에 가서 어떻게 부르는데 신박사 친구예요. 우리는 말이야 14만 1700명이야. 이야 부러웠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강남에 그 백화점에 넥타이를 사준다고 넥타이 사러 에스컬레이터가 타고 올라가는데 그건 좀 다른 동네예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목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 누구 그러더라고. 누구십니까? 제가 목사님의 집사잖아요. 모르죠. 집사가 저 집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건 미국의 그 어떤 뭐 교회 성장학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머릿속의 기억,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의 숫자는 30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나는 우리 애들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애새끼 둘인데 생일도 몰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300명 이름 말 수 있는가? 몰라요. 100개 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은 몰라도 사모님은 잘 배워요. 사모님은 집에서 맨날 그만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뭘 제가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교인들 몰라도 내 목회야? 그랬더니 그 기도를 어떻게 천칠년에 이름만 불러도 아침부터 해가 질 거야. 여러분 그래요. 부목사들이 다 교구별로 알아서 다 해. 그러면 당신은 사장이야? 뭐 그런 수염이요. 난 그런 면에 불행한 일이라고. 이걸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우리 교인들은 막막막해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작아서, 우리 교인은 작아서 진짜가 해다 그래요. 이게 또 웃기는 거지. 웃기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야 니네는 목사가 이름도 몰라. 회사보다도 못해. 우리는 목사님이 다 알아.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진짜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가뜩이나 작아서 원통이 죽겠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은 목회론입니다. 목자론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 셰퍼드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나 타인의 음성을 들이는 따르나 왜? 타인은 싹거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이런 말씀. 근데 목사가 자기 교인도 모르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양과 목자 이건 목회가 아니라고 봐요. 난 이거 하나의 회사라고 봐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가는 게 대세다. 아멘. 아멘. 몸집이 120kg 병든 사람보다 40kg 깡을 넣었어도 병 없이 잘 뛰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다. 여러분 육신에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나는 늘 그걸 주장해요. 부흥이라면 이번 부흥의 목적은 숫자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뭐냐, 교인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 이게 몸 얘기가 나왔지만 에베소 1장에서 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 지금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이 몸을 보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 그러죠. 그래서 셀. 이 세포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세포가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세포가 암세포 되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대로 건강한 교인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하니까 좋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바꿔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써서 교회 나가셔서 바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사님의 삶. 그러면 목사는 교회만 잘하면 되느냐?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무조건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잘하고 그러면 목사가 최고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목사는 교회만 잘해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교회만 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목사님, 나는 가정보다는 교회가 중요해. 근데 과연 그럴까요? 목사 평생합니까? 70대면 옷 벗어요. 옷 벗고 나면 남는 거는 가족밖에 없어요. 이걸 목사님이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철 목사님 같은 거는 그런 얘기를 나는 8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양반 18번이 그거예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굉장히 내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윤석철 목사님 나는 10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많은 목사들이 이불 가지고 강대상에서 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불 가지고 강대상에서 자면 거기다가 모텔이라고 써붙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강대상에다 호텔이라고 써요. 한국에서는 뭐라는 자예요? 옛날에는 호텔 모텔 있잖아요. 장이라고 자요. 무슨 장? 영안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강대상 가서 그냥 팍 이제 물론 기도도 하죠. 성경이다 기도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지 내봐. 그러면은 사모님은 뭐 나는 그런 얘기예요. 사모님은 사모이기 전에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저 꼭 사모님 울음소리 같아요. 혼자 자 혼자 남자. 그러니까 장가를 가지 말든지. 저는 요새 그걸 많이 얘기해요. 부흥에 다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많이 밖으로 다녔잖아요. 근데 아까 저 낮에 우리 여기 임원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오늘 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 다 세미나하고 그런 강사도 제가 침례를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목사들 모욕 간다는 말인데 침례받으라. 침례받으라. 그래서 맨하탄이 저 보이는 허드슨 강변에 저 건너편에 리버사이드 초시가 보이는 소저라는 데 가서 우리 침례를 받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 이름 안 댈게요. 그래요. 목사 사모님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사모한테 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서 뭐 하부 세미나 맨날 그런 거지 그랬는데 나는 잘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 목회가 행복한 목회인가? 목사님 어떻게 강대사님 사서 10시간 지키더니 나도 윤석철 목사처럼 큰 교회 만든다. 나도 가서 잡았더니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좋더라고. 교인들이 본 영다 교인 목사님 사모님 말이죠. 우리 목사님 신령해. 벌써 주도권 잡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면서 말은 영권이죠. 영권. 영어로 말은 스피리추얼 파워. 영권.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해. 우리 목사님. 김자일 목사님이 18번이 뭔지 아세요? 당회에다가 안 되면 그 압도하는 건데 영적으로. 지금은 내가 답을 알았어요. 그랬지. 당회원들 잘못된 말 안 들으면 나는 영역으로 목회한다고 딱 그 못해요 여러분. 딱 그 강대상에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가서 물병만 갖다 놓고 40일을 꼽았고 40일 금주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도 못 있어요. 화장실만 닦아서 40일을 몸이 막 팍싹 막으시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다 하면서 막 해대면 장로들 그때 아싸 불러요. 저런 주의종은 진짜 주의종이고 하늘에서 영력 있는 목사다. 그러나 과거에는 목사들이 산에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는 게 교인들을 압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많이 작용한 사실 사실이에요. 그런 일로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교인들이 그게 믿기면 또 안 믿겨요. 소위 그거는 좀 비주얼 보이기 위한 목회죠. 그러니까 길자의 목사님 그게 그때는 먹혔다고 80년대 90년대 그 청빙받은 분이 그분이요. 어떻게 청빙받아 그 장로들 다 강도산 때 봤어요. 나이 젊을 때 다 잡아가서 내게 만들고 그 교회를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 합니다. 내가 동사 회장 때 목사님 짧게 하세요 길게 하면 끌어내렸더니 목사님 나는 자연이 길게 해. 자연이 길게 해서 길자야. 그때 그, 여러분, 교인을 압도하거나, 교인을 영권으로 쥐어 눌러서 군림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금식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먹고, 아까 목욕탕에 갔더니 우리 그, 김종국 목사님이 아직 풍차가 좋으시다. 외장도 좋지만 내장도 좋다. 목사님 좀 같이 무대 들어갔더니 막 침례받으라 하더니 눈이 넘친다. 그런 걸로 그런 쇼적인 걸로 하지 마세요. 내가 뭐 40분 시키다 했고 근데 그게 사실 그대로 먹혔다. 80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인도 건강해서 건강하게 건강한 성도가 많은데 그러면 감내상에서만 자면 이게 좋은 목사냐. 교회는 커졌지만 가정이 무너져가는데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마지막 목회 은퇴하고 나면 사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저를 실패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 훌륭했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좀 성경적으로 가져왔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감독의 자격, 거기서 말하는 비숍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데,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말한 한 아내의 남편이랬어요. 목사의 자격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목사의 자격은 첫째가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목사의 자격은 하고 벌써 첫째 가서 한 아내의 남편이 나온다 이거를 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이 좀 틀립니까? 성경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의 자격은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본 사람, 뭐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게 나와야 되잖아. 아니 목사의 자격을 1절에서 말하고 2절에서 하나님의 남주님은 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깨달았어. 아,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준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야 그래요. 이거는 사모님들이 아멘을 해줘야 돼요. 목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타트 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성경을 여러 번 제가 묵상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돼요. 그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군림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부부자니까. 선지자다 이 말이지. 우리는 우리 사모가 아유 목사님 기분 좋을 땐 목사님이에요. 기분이 좀 괜찮다. 아무게 아빠 그다음 기분이 떴다는데 여보 당신 이렇게 나가요. 아유 나 오늘 허리 아픈데 이불 좀 이불을 이렇게 계속 한국은 누나가 이불을 이렇게 침묵해서 이렇게 장롱을 요새는 안 그런다만 장롱 요새는 계속 애니타임 침대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지만 옛날에 이 구들 바르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롱을 열면 거기 이렇게 쌓아놔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 나 오늘 허리 아프니까 좀 해줘. 그럼 네가 해. 왜요? 나 선지자야. 그럼 그게 느꼈다고. 요새는 뭐라 하잖아요? 나 선지자예요. 나? 나는 선지자의 뭐라더라? 나는 선지자의 부인이야. 갈비뼈야. 갈비뼈는 재료가 뼈다 그고 당신은 흙이니까 흙덩어리야. 뜨거운 물에다 흙덩어리야. 갈비뼈 넣어봐. 흙을 풀어줘. 그래서 과학자한테 내가 부인 와서 물어보니까 뜨거운 목욕탕 물에 남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래 있으면 풀어져가지고 밤에 내일 못 춘대. 사원 몰래 들어가 몰라 하루 종일 몰래 들어갔더니 그래서 내가 아까 안 들어간 거 못 봐서 살짝 들어갔다는 거. 근데 여자는 재료가 뼈다니니까 골수로 공국이 나오니까 뜨거운 물에다 탁탁 봐야 돼. 그래야지 사두조리에도 좋다니까.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림하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에서는 많이 후회가 돼요. 다 같이 남자는 철들으면 죽는 애들아 시인이자 한국사람 그만 들어봤어요. 내가 이 말하면서 나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야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걸 내가 고민했어. 왜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목사의 감독은 바로 시작 첫 번째 신학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일을 하고 목사는 한 와이프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자격을 왜 뒀을까? 여러분 이거는 답을 스스로 목사님들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뭐 누구는 두 아내의 남편인가 무슨 뭐 작은 남들을 감춘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다 아내가 하나지요.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도 목사이기 전에 어떠어떠한 여자의 허스밴드, 보호자,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그 사람이 목사답다는 얘기다 하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을 깨달았는데 사모님이 이미 암으로 죽고 난 뒤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얼마나 땅을 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땅을 치고 울 정도는 아니 아직 살았으니까 나는 땅을 안 치고 요새 책상을 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남편이 되라. 그 말은 바람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너의 본질은 목사이기 전에 와이프와 살아가는 허스밴드라는 것을 알고선 해야 목사의 자격이 있단 말이야. 교회가 크든 작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감대상에서 사는 목사보다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목사가 더 좋은 목사. 물론 목사들이 이걸 아멘을 안 할 줄 알면서도 내가 그만큼 어리석은 강사예요. 지금 사모님들은 속으로 좋아한다고 속이 후련하다 이러면서 사모님들이 영문을 사기 목사 남편을 쳐다보는 분들
남아있으면 집에 가서 다 이것이 제목 오늘 들어왔지 강사 목사님이 이리 와봐 그럴 거예요. 네. 이러고 이제 나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주관하겠죠. 그럼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가면 그만이야. 자 보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남편이 되면 그럼 4절에 가면 또 내 마음을 지키며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며. 야 이게 목회가 가족 목회가 첫째구나 포스트구나 교회는 세컨이구나. 4절에 디모데 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며 그래서 자녀를 잘 다스리며 자기 집과.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만 잘 목회하고 자기 집에 애들을 개판 놔두고 그 목사가 설교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이 못하는 설교가 안 했지만 뭔지 아세요? 세계 최대 목사님은 자녀들 복받으라는 설교 잘 못합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걸 잘 못합니다. 왜냐? 저게 핸디캡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다 개판이에요. 신라의 날밤이에요. 밑밥 안 하는 눈을 그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혼을 세 번 했어요. 두 번째 부인은 애들 눈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미국 가서는 거시기도 했어요. 거시기가 뭔지 알죠? 엉망이야 엉망 엉망진창이야. 일본 여자도 살아봤어요. 그래 아들이 다 합격을 하시더니 교인이 70만 명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세요? 모범된 자녀 되세요? 자녀 잘 키워서 훌륭하게 신앙 이런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밤에 나와 자기 집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란 말은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돌아보고 다스리지 못한 자 어찌 하나님의 길을 돌아보려 그랬어요. 찌르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다스리고 돌아보겠냐고 했어요. 난 전쟁 많이 치네요. 부흥회 다니면서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또 부흥회가 우리 어린애가 또 가 맨 아빠 가방 싸서 어디가 놀이터도 가고 바닷가도 가. 야 바닷가 나는 사명자야. 바닷가 사람 있어. 놀러 가면 사명자야. 우리 애가 어릴 때 5살 때 엄마 사명자가 왜 그럼 우리 사업 피가 몰라? 네 아빠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아빠 사명이 왜 네 명이다 새끼야. 네 명이면 사명이야. 네 명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놈이 5살 때도 가. 아빠 또 네 명한테 가? 우리 막내가 지금 32살이에요. 막내 아들이. 너 생각나냐? 그럼 피. 그러니까 사명을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깨닫는 게 나이가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의 자녀들이 삐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그래요. 교인들한테는 친절한데 집에 오면 엄마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집사님 밥셨어요? 예. 아 아프대. 쌍감탕 사가지고 쌍둥이 쌍감탕 사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목회를 넣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없는 우리 교회는 물 없는 사람에게 안품 묻지마 공질 끊어지면 빤스고 아가는 거죠. 왜냐면 그 집사가 공급을 많이 넣거든. 그런데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플 때는 쌍감탕을 안 사가지고 그냥 기도해 이런 소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 기도가 가격을 넣는데. 그래서 나는 그 우리 황성인 목사님을 내가 그 아버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황성인 목사님 아버지는 성공했다고 난 존경하고 싶어요. 왜? 황대근 목사님인데 이름도 좋으셔. 큰 분입니다. 황대근 목사님 부른 게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그냥 대단하다고. 이거는 거의 대천에서 욕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김종윤 목사님이죠. 나는 한 번만도 이름을 안 써보세요. 이것도 머리가 멀지가 않아. 김종일 목사님, 사형제 목사님인데 형님네도 와서 내가 옛날에 부흥회 됐어요. 김종실로 하는 건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평영신 하나, 아버지도 목사님, 당신 목사니까
진짜 되게 성공한 집안이죠. 얼마큼 아버지가 훌륭하고 존경해서 예수님만큼 중요했으면 아시더니 우리 아들은 목사인데요. 나를 보더니 맨날 네 명한테 돌아다니게. 사명 인명이면 사명 사명.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황대원 목사님 성공했다. 참 그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강가 있는 데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황성희 목사님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장안 바닷가거든요. 장안 바닷가 쪽으로 교회를 옮기니까 바다를 보니까 대도시 정말 어디 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찡하더라. 그런데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모님 하라고 그러죠. 안 한다고.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목사 딸이 성공했다. 이것도 성공한 겁니다. 목사 아들 됐다. 내가 우리 아들 너 목사 딸이야? 아 없던 말 합시다. 아버지 아들하고 끝납시다. 네 명? 나에게 네 명을 강조해봐. 우리 아들도 나 못지않게 웃깁니다. 신학교나 다 신학교 온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괜히 3명씩 교회 목사 됐다 하면 그건 빼도 받고 보다는 나도 죄짓고 하나님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 장로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라. 나는 한 500억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 500억 벌어가지고 RCA 사나 한교회를 좀 도와주라 라는 말을 못했어. 가서 한다고 기다렸어. 500억 벌다니까 100억이 안 보내주겠어. 야민이 안 나와서 안 한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야 교회만 교회라고 교회는 시시되면 끝나.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갈 때 늙은 사모님이 나를 환하게 맞아주고 당신은 승리한 목사님이야. 당신같이 훌륭한 목사님은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어. 사모님의 눈물가에는 참 당신은 어떤 실수도 없이 교회를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어떻게 진실하게 했잖아. 하나님도 아시다. 내가 나 지켜봤는 걸.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맞아. 이제는 당신 말이야 하늘나 나갈 때까지 나하고 같이 한생애를 해.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승리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들이 리타이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목사님 아들 아버지가 은퇴 예배 드린다니까 일부러 아는 아들들도 있어요. 딸도 그런 딸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심하면 자기 엄마한테 폭행하는 걸 봐요. 여러분 목사님은 사모님 때리는 목사님 있습니다. 반대리겠까요? 웃기는 거 사모님한테 내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데 밤마다 꼬집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더 잘했거든요. 우리가 이 장비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가 안 갔으면 모르지만 장가 갔으면 부인과 사모님 시절의 여자예요. 어디 사모세이나 사모들이 다 돌아가면서 거기 목사님 만들 가서 강사도 여자 여자끼리인데 어때요? 다 울면서 얘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 울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우리 목사님 성질이 개치랄 같고 강단에서 막 천사처럼 사랑은 목소리가 강단 가면 달라지더래.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소리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야! 나쁘지! 목사 사모가 참을 줄 알아야지. 어이! 저거 그냥 내가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진짜 목사이자 인간이야. 거기서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카타르시스가 이런 조화에 막 이러고 내가 놀랐어. 어떤 사모님은요 막 자기 남편 이름 쓰고 막 그것 좀 나 이름 쓰고 이 개새끼야. 네가 목사의 진짜 독사지. 아 나 그 얘기 듣고 나 충격을 받았어. 4월 동안 내가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잤어. 정광희 목사님 제일 재밌게 하셨던데 역시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난 정광희 목사님 얘기가 재밌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래. 그래서 그 자들 보이시더라고. 그 다음날 남편들 어떤 방법으로 세미나 가자고 하잖아요. 아들 좋아서 꼬셔서 들어와서 남편이 그래도 단을 알아도 어느 정도 왔더래요. 그래서 관을 사다 놔. 관 안에 관? 아니 머리 쓰면 관 말고 그렇잖아. 그 관 시체 그리고 뚜껑을 열고
목사님은 그 서방이 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 들어가서 누구라고 하고 뚜껑을 덮고 남편 보고 성을 죽었다고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것도 이제 퍼포먼스죠. 심리극입니다. 한국말. 옷을 박으러 갔더니요. 목사님 탁탁 이렇게 가보자 이만 찍어서는 감기 걸렸지. 그러니 세 번째 봤더니 에이씨 에이씨 그러더니 네 번째는 아 여보 그러더니 해방송 목사님 총각 걸 해야지. 선생님 오셨어요? 어디 있어? 여기 가서 누워봐. 아니 선배가 지금 아니 손 목사님 제가 단 하나 사고 그랬는데 그만 얼마 됐어요? 16년. 16년? 근데 약간 저기 기름은 다 빠져나갔네. 기름장에서.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되고 가면 또 그때는 좀 그래요. 그다음 20년 넘어가면요. 제가 지금 39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좀 늦게 했어요. 제가 늦게 했는데 39년 됐어요. 근데 내년은 40주년인데 이게 벌써 한 20년 넘어가면 이제 저기 징그러워지고 닭살이 돋아요. 막 이렇게 뭐 어디가 막 너무 이거 밤에 내 밤에 어디가 진짜 놀랐어. 아니 밤에 이불에 누구 그냥 숨어서 지금 닭살이 돋아요. 뭐 좀 새벽에 간다냐? 나 실력이 나가 있다. 나 실력을 해야지 내가 감당했어. 아니 뭐 사물만 샀다가 안 실력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런데 그 관을 한다 하면서 다 목사님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제 목사님 당신들은 부인을 볼 수가 없다. 이럴 줄 알고 내가 강대상에서 자는 게 아닌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네 명한테 가는 게 아닌데 내가 그 강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 저거 사모한테 잘하고 사모하고 사이가 좋아서 제가 강사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최측에 살아야 될까 나도 이거 하면서 반성을 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 우리 집사람에게 진짜 하늘의 영광 다 해줘. 사실 그렇지 못한데 강사라는데 우리 사모가 여기서 쓰면 나 돈 많이 줄 거야. 당신 붕에 가지만 붕에 살이고 나 열 배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그분도 몰라요. 내가 사모 세미나 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사모 세미나 한다는 말은 아이고 주제에 나한테나 잘해 이런 거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그 신성종 목사님 알죠? 이분은 총신대학교 신학학 교수를 하고 중형교회 당회장 하다가 LA 가서 성산교육을 했던 건데 이 부 사모님 이건숙 박사입니다. 문학 박사. 얼마나 신인가요?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여자가 서울대학 교수는 대단합니다. 근데 신성정 교수 목사님 사모님 이건숙 사모님이 쓴 사모학에서 내가 좀 뵙겠는데 사모님들 들어보세요. 사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말해요. 사모의 존재 아내의 조건. 이건숙 목사 저 박사 사모님 신성정 교수 사모님이죠. 목사 아내의 조건 설문지 사모님 이렇게 1.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모는 적을 부르러 선전했게 1.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모는 이건숙 박사의 말입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스피리추얼한 체험 뭐 어떤 신령한 체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떤 환경에라도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어떤 환경이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력, 지혜나 어떤 교양이나 어떤 지식이나 뭐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나 하여튼 그렇게 그분이 말했어요. 나 베낀 겁니다. 솔직히 네 번째 남편의 목회 동역자 이걸 기억하는 남편의 목회에 내가 아, 부인이기 전에 목사님의 동역자. 그러므로 사모엘이는 기쁨으로
남편의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돕는, 기쁨으로 돕는 남편의 도역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독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남편 목사님들 밖으로 많이 돌잖아요. 고독을 참을 수 있는 자. 고독을 참을 수 있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걸 받아들여. 자, 보세요. 왜 이 모든 걸 포용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건수 박사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비례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자만은 내가 어디야? 그러니까. 미자만. 아닌데? 여자만은 내가 어디야? 여자만은 내가? 목욕탕. 여탕. 아닌데? 여자만은 뭔데? 내가 어디야? 내 마지막 한데? 교회. 그렇다. 교회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목사를 사모님을 믿지만 사모도 긴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여기 미국 문화 알아요. 한국엔 지금 거의 그거 안 하나 봅니다. 미국서 공부하고 해온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악수해? 여기 악수해야 해. 악수했잖아, 미국은. 나 저기 그 하와이에 그 북에 갔는데 악수를 하는데 젊은 여자 악수할 때는 좀 좋더라고. 걸레한테 할머니가 이러니까 조금 나도 진동이 없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서 공부하고 여기 하다 한국에 와서 좋았는데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 이제 악수하면서 또 이게 좀 느낌이 있잖아, 여자들이. 어, 그 목사님 악수할 때 뭐 자기는 손을 좀 과도하게 잡는 것 같아. 응?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나 악수하고 좋은데 꽉 잡는다든지 또 악수를 싹 하면서 싹 또 비튼다든지 이게 뭐, 뭐가 있대요? 악수를 싹 하면 이건 또 되게 좀 웃게 쳐주면 딱 속을 꼬르륵 한다든지 이 저 부회장 본목사님이죠? 본목사님 저 양반이 웬만한 사람 좀 약간 좀 여성스러운 분이거든 사람. 근데 저분이 웃는 게 이게 세계 4대 기술 중에 목사 제형만 웃을 때 이빨이 안 나와요, 이렇게. 팔을 가슴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야만 이빨을 다 보여. 우리는 막, 아까 우리가 때 막, 탁탁탁탁. 정광이 목사님 막 탁탁탁 터프는데, 저, 목사님 딱 해가지고 발바닥. 그, 얼마나 그, 좀, 그, 그래. 참, 저기에요, 참. 좋아해, 저런 분들이 자세하고. 근데 그걸 그래야 그런 분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다. 응? 그래서 장로님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아니 저 목사님이 그 여자가 있다. 아무래도 목사는 또 남자잖아요. 이런 건 다 얘기해서 그런 거 하지 말자. 목사도 남자입니다. 시작. 그럼 아무래도 이쁜 여자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게 되지.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나올 때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 제 돈 자체가. 동물도 숲보다 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좀, 그 향수 내가, 전 부흥회 다니면서 40년째 부흥회인데요. 별의별 사람, 정치, 뭐, 경제, 사업가, 장관, 스타, 장군, 뭐, 화장품회사 사장, 장관인데, 야, 그건 좀 그렇단 여자, 미안해. 남자 향수는 뭘로 만들면 좋을까? 여자 향수는 뭘로 만들면 좋을까? 향수 아니지, 향수. 여자 향수는 뭐가 제일 좋아요? 여자 향수는 여자가 이렇게 맡을 때, 어, 향이 좋다, 이거는 아니야. 여자가 향 좋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남성이 맡을 때, 죽여야 되는지. 이래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럼 그 향수는 뭐냐? 암놈들. 암놈들에게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동물 세계는요, 암놈들이 이 풍겨요. 순놈만 맡을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발정기가 되면, 그 말로 이제 교미할 때가 되면, 이 수컷, 암컷이 이 발정 때는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아주 그냥 이 수컷들을 환장하게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 같아. 몰라, 음식인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 암컷들을 연구해서 발정지를 딱 해서 그때 나온 물질을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향수를 만들어서, 여자는 그 향이 좋죠. 그걸 딱 뿌리면, 남자들이 확 지나가면, 좀 그런 맛이 있죠.
실체지. 예. 아니, 저 쳐다보지 마. 뭔 시작이었어? 그런 것은 은금이라고 하더라. 진짜 몰라요? 여자 향수 잠깐 좀. 그건 이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방송했어요? 그건 꼭 가는, 그건 기억을 하는데 가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나도 그래요. 김수환 주경이 그, 그분이 그 평생 수전한 사람이잖아. 김수환 주경이 그 죽기 전에 그 내가 봤어. 주경님 마지막 한마디 물어봅시다. 결혼을 평생 안 하셨는데 주경님도 이쁜 여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꽃이 있는데 비운 꽃도 있고 이쁜 꽃도 있지. 그런데 이 비운 꽃은 그냥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아주 이쁜 꽃이 있으면 멈추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요거를 꺾어다가 내 집에 가져가야지. 그런 말.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무슨 소리지? 왜 꺾이는 왜 꺾고? 소유자 소유. 꺾는다는 말. 가져간다는 말.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고 싶으면 자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안건 물질을 딱 향수라면 남자가 안전해. 또 따라가래.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의 향수를 뭐가 좋아? 남자가 어유 냄새 좋은데 그건 아니야. 내가 남자 향수 좋으면 나 막 이상해. 비린내 같은 것도 나고. 그건 뭐냐면 순놈들이 나오는 물질이 있어. 순놈들이 그 암놈 부를 때 그 늑대새끼 알아요? 순놈이 암놈 그 홀릴 때 내는 소리. 이 늑대 소리는 미국에 와서 들어갔어. 밤에 이렇게 단골성 수단이 정목사님 한번 해봐요. 국내에 있었어. 그런 식으로 쭉 울려. 그럼 암컷들이 환장해요. 그 소리가 나면서는 막 나 그 암놈을 홀리는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만 사는 방법은 아유, 허리 냄새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 여자들의 좋은 냄새라고. 남자 냄새니까. 땀 냄새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물질을 그 순놈에게서 막 여자들한테 그 물질을 빼가지고 남성 향수만 남자가 촤악 뿌리고 그 남자 면도 탁 하면은 씩 뿌리고 남성의 매력들만 탁 그렇게 남자가 나오잖아. 여자들 그것만 가슴에 콕. 김종윤 목사님 사모님 늙어도 여자들 그런 거 아니야? 머리 쓰고 우리 사모도 그래요. 잘생겼어. 그러면 내가 쳐다봐. 근데 잘생겼어가 뭐 나쁜 말은 아니야. 근데 난 그래도 기분 안 나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생겼으니까. 진짜 웃겼어. 근데 그 여자들 또 그런 향수를 보면요 남자 그 매력을 느낍니다. 남성 향수. 그래서 비싼 거는 그 다 동물 물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라 따라서입니다. 별걸 다 하십니다. 시작. 그 남자 안개 맞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키가 안 자라. 자 그러면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늑대 우는 소리가 안 자라. 밤에 사모님을 홀리고 싶으면 입을 딱 감고 전동불 켜. 그러면 사모님들이 좋아하고 다녀오니까 부담이었어. 그러면서 아니 김정국 목사님 사모님 몸둥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아니 나 그 향수를 한번 뿌리고 샤워하고 자, 그러면 사모님은 두 가지 기억이 있다. 내가 있는 기억이 있어. 그게 남의 거는 내 겁니다. 1. 처녀 때 신학생 신랑을 만나가지고 같이 와서 안수받은 목사 사모는 그래도 좀 사명이라고 할까?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B의 이름은
우리 남편이 평신도고 집사였었고 나도 집사였었는데 이놈의 집사가 사업이 안 된다고 죽어도 내가 집으신 학교 간다고 그럼 내가 목사 사모 되냐고 그럼 네가 왜 사모 못 되냐 오고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남편이 가서 집사가 신학교에서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자동으로 나도 뒷막팔자라 집사 부인에서 목사 아내가 돼서 사모가 된 그런 삐 두 유형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신학생 때 그 전도사를 만나서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갔던 사모들은 많은 거를 체념할 거라고요. 그죠? 어차피 나는 사모가 됐으니까 신학생.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목사나 주일학교 전사하면서 선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많이 엿봤겠죠. 담임 목사 사모님 어떻게 하는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주일학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느 정도 그 좀 됐겠죠. 그 간접 수업이. 그렇지만 남편이 저 집사나 안수 집사하고 다른 사업하거나 학교 선생하거나 뭐 하다가 중간에 사명하고 신학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나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그런 어떤 습득이 없이 갑자기 내가 사모가 됐으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토양이 다르게 자란 형이죠.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사모님들은 스트레스가 막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행착오 좀 있을 거고. 그러면 A형에 해당되는 신학생 때 생겨가지고 사모가 우리 사람은 A형이에요. 나 신학생 때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은 잘하느냐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A형의 사모님이나 B형의 사모님 스트레스는 똑같은데 이 스트레스를 과연 누가 풀어줘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사모가 영어 동창생 만나서 목사 사모가 친구라도 말할 수 없잖아요.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면 사모님들이 친구들은 다 집사인데도 맥주도 잘 못 들어요. 집사들도 그래요. 그때 사모가 그 맥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도 따돌리네요. 참 이게 목사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들끼리 모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사모님들이 또 얼마나 또 보이자는 경쟁이 있는데 저 사모는 또 어쩌나 못 피든지 500만원짜리 교회가 크니까 저런 것도 해주나 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네. 나는 걸어오는데 저 집은 목사님도 차가고 사모님 차가고 이런 거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모님들이 힘들어하는가. 근데 어제 그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누가 이것을 소위 케어할 거냐 영어로 누가 이걸 해줄 거냐 결국 인생의 동반자인 목사님밖에는 이렇게 좀 위로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목사님 사모님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기억할 것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님들이 한번 해야 되겠다. 사모도 여자입니다. 시작. 사모도 여자입니다. 남자가 하십니다. 사모님에게 잘해야 같이. 사모도 뭐라고요? 여자. 여자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지명은 여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노예 낙원교회라고 저 구로동에 목사님 목회 잘해. 그 목사님 카리스마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윤영호 목사님 가서 내가 붕열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목사님이 한 10살쯤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붕열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속을 쓰입니까. 아, 그러면서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교인들이 속 되게 쓰이죠. 말도 안 듣고 예? 그랬더니 사모님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이 속생인 게 아니라 목사님이 속생인 거예요. 말도 띠럭이 안 들어요. 제 말은 그냥. 내가 그걸 보고 야. 그래서 이거 사모 목사 세미나가 필요한 거구나. 그럼 그 사모도 여자니까 뭘 원하느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바라본다고 주바라기인데 사모님들도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묘약 중에 묘약이요. 양 중에 최고의 묘약은 사랑이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주기적으로, 나도 옛날에 그런 표현 안 했어. 주기적으로, 영어 고생해서 미안해. 한마디. 고생해서 미안해. 그것도 한마디. 아, 조금만, 그 고마워.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만,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당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내가 이렇게, 그나마 주의를 해서 고마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카프레드 하나 사다면서 여보 사랑해 이러면요 이거는 막 돈을 막 몇백만 불 주는 것보다 여자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응? 아직 내가 이거 남자들 목사님께 여자들은요 이거 말 한마디 제일 원하는 게 그 말 한마디예요. 사랑한다. 진짜 물어보세요. 송 목사님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군대식으로 하지 말아요. 군대식으로 여보 사랑해. 여보 당연히. 사랑해. 이러면서 내가 지금 반찬이 나가지. 아니 근데 이거 참 하기 싫은더라고. 나도 참 잘 안 되더라고. 가끔 그냥 장갑을 여보 은희가 장갑을 사오고요. 아 당신 손스러운데 아 그 좀 손이 뻔데 심하시다 고생 많이 이랬더니 막 눈물을 막 넣으려고 아침에 꿀물을 타주니 저녁에는 밥, 이거 꿀, 꿀이 하면서 내려온다고 썼어요. 꿀같은 소리 꿀같이 하고 있지 말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꿀물이 나왔어요. 아, 여러분, 사만인들 능력이 많습니다. 하늘서도 안 내고 땅에서도 안 내고 꿀이 하룻밤 사이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세금 넣는 건데 한 번씩 해야 돼요. 나 무슨 목사님 다 없어요. 자, 어 목사님 다, 어 목사님 꿀 무슨데? 아니야, 아, 거래돼요? 왜 집에 싸웠어요? 아니, 딸이 안 맞죠. 아, 딸이 안 맞죠. 다 같이 하라. 자, 사랑한다고 말 합니다. 빨리 끝나자. 빨리 끝나. 다시 빨리 찾아. 자, 시작.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정목사님 옆에 그래요. 사모님이 지금 그래 말고 잘하신다. 잘하신다. 우리 정목사님 툭툭툭툭툭툭 떠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정목사님이 여기 섭외해주니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딸기 같은 거 뭐 한 10분짜리 사다가 이거 먹어봐. 이거 딱 떠서 해주시면 이건 사랑한다는 말로 다 떠났어요. 딱 딸기 하나 떠서 먹어봐. 당신 먼저 와. 당신이 건강해 우리 집안 좋지. 그러면 딸기 하나 먹으면서 내가 천년대 만든 그 개새끼는 내가 괜히 지난번에 괜히 생각을 했어. 그런 새끼 꿈에 나타난 걸 내가 남편에게 말 안 하길 잘했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사랑. 하면서 우리 여기 노회장 되신 우리 목사님 남편이세요? 남편이에요? 네. 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눈빛을 보세요. 저는 다이아트. 아, 다이아트. 그 다이아트가 더 좋은 것이 주부라고. 다이아트. 한마디 정상분이십니까? 정상분이 못하더라고. 사랑한다는 이름은 좋은데 그 전라도 사람이 왜 좋냐면요. 그 달밤에 가는데 그냥 여담으로 경상도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남편이 경상도가 얼마나 묻어 다 정말 달려가다 벗어 발가박지해. 그거는 뭐냐면 그래 너도 달만큼 이쁘고 아름답다 이 말 들으려고 그러거든. 벗어 발가박지해. 그러니까 와 달이 니더러 뭐가 크더라. 이거 아니잖아. 응? 근데 전라도는 안 그래. 달이 이쁘다 한게 아따 참말로 너는 겁나게 죽여본다 한게 넌 정말로 이쁘다 한게 전라도가 정말 좋은 곳이란게 내가 전라도 말을 가고 해버린단게 여러분 그 사랑한다 우리 저 어르신 사랑한다고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어이 그만 하면 어때? 그만 전라도 삶이 달라. 사랑한다고 우리 어떻게 하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못 봐서 세번 치잖아. 성 무섭다 성경이 사랑합니다. 아주 멋있게 만드네요. 화장실 갔다 와서 마지막 끝나요. 사모님들이
난 이걸 내가 적어봤어요. 나랑 다 같이 한다. 사모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그래서 설동원 목사가 우리 후배 중에서 사무실 들어왔어요. 사무실은 설동원 목사가 한국에 뜨는 사람 길고 크더라고. 사모 세미나 1인자 사모신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통해 갑니다만 보네. 그 친구가 저한테 형님한테 설동원 목사가 늘 하는 말이고요. 사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는데 그 말을 나는 동의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들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친구 사모님하고 사모님들이 필요하지 마세요. 사모님 모임 갔다가 들어올 때 힘 빠질 거예요. 난 이게 뭐냐? 어디에 사는데 그 사모님은 좋은 거 입었더라. 아까 우리 여 목사님 다이아 반지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이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들은 그렇게 500만원짜리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우리는 당신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에게 한번 포옹을 하고 사랑해지는 그 포옹은 500만원짜리 모피보다 더 좋다. 그런 마음이 왜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500만원짜리 모피를 사줄 때는 사준 날만 기뻐. 그러나 사랑으로 한번 허그하면 그 허그는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모님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더 이상 그 해봐야 나는 김종국 목사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아.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날 아가 목욕 걸어가기 전에 목사님 사모쌤이랑 사모님한테 잘하라고 부르겠죠. 근데 오늘 사모님 집에 와서 김종국 목사한테 뭐라 붙지 마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저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더 잘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만 머리에 남기시고 그저 이 소강사는 이것으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번에 우리 미주 우리 RC의 교단 우리 뉴저지주 산하 한인교회협의에서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그저 세미나라기보다도 서로 우리가 웃고 웃으며 또 필요한 것은 마음에 남겨 우리 목회 생활 목사님들 목양 생활과 사모님들의 목사님을 뒷받지 않은 그 협력 동역의 가정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이 전에 싸우니 필요 없는 것은 다 지워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남아서 목양과 가정생활에 승리하는 목사님들 가정삶에 승리하는 사모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올 2019년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 교회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지금 생각이 없는데 준비하시라고 애쓴 우리 회장님 또 부회장님, 총리. 그러니까 너무 세 분이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외에 또 우리 장소민 목사님, 또 우리 선배 여기 목사님들 모두 다 감사하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